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요. 바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의 오래된 역사와 함께 형성돼 지금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시장, 군포 역전시장의 정성순 상인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세요. 군포 역전시장 상인회장 정성순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잘 극복하셔서 행복한 나날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군포 역전시장에 지금 몇 년째 계신 거죠? 3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이 한 시장에 계시면서 네. 그 누구보다 애정이 좀 깊으실 것 네. 같은데 군포 역전시장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군포 역전시장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시장입니다. 1925년에 군포 장마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요. 지난 1919년 3월 31일은 독립을 열망하는 우리 군포나 의왕 안양에 계신 거주민 한 2천여 명이 우리 장마당에 모여서 저 만세운동을 펼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포역에 아주 바로 앞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현대화 시설 또 환경 개선을 잘 해놓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쇼핑하기에는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이니까 많이 좀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장이라고 하면 물론 다양한 점포들이 있겠지만 네. 한 몇 개 정도의 점포들과 또 어떤 가게들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상인 회원으로 등록된 점포 한 57개 점포고요. 대개는 뭐 1차 식품을 많이 팔고 있고요. 그중에 8개 이제 베트남 상점이 4개 중국 상점이 4개인 다른 시장에 비해서 외국인 상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런 외국인 상점들이 좀 많은 이유가? 그 군포역 뒤에 보면 공단이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가게들이 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 역전시장에 특별한 복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네. 뭐 품바 복장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시장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 시장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품바복을 입고 그 특유의 춤과 또 재미있는 그 입담으로 고객과 우리 상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저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하시는데 네, 네. 이 품바 복장 하시면서 네. 평소에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네, 평소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네. 뭐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뭐 시민분들도 좋아하시죠? 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군포 시장에 되게 애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또 군포 역전 시장에는 특별한 선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선인가요? 우리 시장만의 그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선이야말로 생명을 지켜주는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모든 상인들이 그 상품 진열을 조금 양보하고 이제 그 규제된 그 선을 지켜서 만들어진 선이고요. 고객들이 편의성도 있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네, 된 거죠? 네, 네. 근데 우리 상인분들한테 제가 고마워해야 할 부분은 한 발 양보해서 전부 선을 그렇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 폭이 좀 좁으면 네. 그 유모차 끌고 뭐 오토바이 네, 지나가고 네, 네. 하다 보면 이게 좀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노란 선을 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뭐 처음에 갈등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발이 채여야 사간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상인들 간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 회원님들은 너무 잘 지켜주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이 선을 지켜야 구급차도 가고 네. 상당히 유익한 선인데 모든 점포들이 다 동의를 하신 거죠? 네,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네. 다들 이렇게 고심이 깊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좀 매출 같은 게큰 차이가 있죠? 네, 차이는 좀 있고 2.5 단계일 때는 정말 썰렁했고요. 그 이전에는 지원금 그 지원을 받았을 때는 확연하게 매출 증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은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뭐좀 명랑한 분위기로 나가고 있어요. 우울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방역이나 모든 걸 우리 힘으로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시장 같은 곳이 네. 마트와 달리 뭐 야외다 뭐 이런 네. 분위기가 있어서 네. 시장 마트보다는 시장을 찾는 분들이 좀 많으시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막 같은 게쳐 있어서 오히려 또 코로나 때는 이게 또 실내가 아니냐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마트 같은 데보다는 폐쇄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트여진 공간이라 손님들이 참 좋아하셨고 마트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많이 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 역전 시장만의 그 방역의 노력, 뭐 이런 게 네.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정말 방역이 최고 우선이다 생각하고 우리 같은 시장은 일주일에 5번 소독을 합니다. 전체 시장 전체를 하고 시장 중앙통에 탁자가 있어 오셔봤으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소독제를 주야간 뭐 똑같이 놓습니다. 치우지 않고. 그래서 고객들이 항상 언제라도 손소독을 할수 있게 해놨고요. 요즘은 조금 힐링 차원에서 고객분들을 위하고 우리 상인들 기분 전환을 위해서 국화꽃 이쁜 화분을 좀그 탁자 위에 사다 놨어요. 그랬더니 손님들도 손소독하면서 너무 좋아해 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상인과 저를 비롯해서 모두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즐길 거 없고 네. 국내에서만 계속 있어야 네. 할때 소소한 행복이 좀 네. 얕은 미소를 띠게 할것 같아요. 네. 요 지역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 화폐 좀 풀렸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매출 증대에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고요. 군포시 어머니 같은 경우에 특별 이벤트로 뭐 100만 원 상당의 그 충전하면 10%의 인센티브는 우리 시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요 카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요 카드를 쓴다고 해서 시장 같은 경우는 안 받는다 뭐 요런 얘기도 좀 들릴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건 네,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 시장은 노점이 3개가 있는데 그 노점은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카드기를 못 놔서 그렇지 전원 다 카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군포 역전 시장의 특징, 뭐 아까 베트남, 중국 그런 상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또 그거 포함해서 군포 역전 시장만이 가진 다른 시장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있어서 그 외국인이 많고 또 다문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저희 시장 그래서 주말이나 평소에도 보면 50에서 60%는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점포 4개, 베트남 상점도 4개, 전부 식품 가게인데 거기를 비롯해서 저희 한국 점포도 상에도 이제 많이 잘 팔리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근데 이건 살짝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사실 베트남 그리고 뭐 중국 네. 상점 그러니까 아까 1차 식품 말씀해 주셨으면 주로 식자재잖아요. 그좀 낯설지만 요런 식품도 판다 같은 거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베트남 가게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뭐라 그러나 그 과일 그게 막 충북 괴산 그런 데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 이름을 지금 잊어버리는 그막 도깨비 같지만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거막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중국 만두 가게가 있는데 쌀로 만두를 빚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자기 본토에서 먹던 맛 그걸 찾아서 멀리에서도 많이 와서 우리 시장을 많이 찾아가지고 좀 많이 장사가 좀잘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베트남과 중국 그 식자재 마트도 한 30년 정도 계속 이 가게 시장에 오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베트남 가게 같은 건 10년이 넘고요. 중국 그 만두 가게 같은 건 지금 뭐 6개월 뭐 이렇게 됐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막 요즘에 뭐 서울의 이태원에 네. 외국인 가게들 많다고 해서 찾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 군포 역전 시장만 가도 중국 만두 직접 먹어볼 수가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군포시에 사실 상인 회장으로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좀 있으세요? 지금도 뭐큰 불만 없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군포시에서는 특히 더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바란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군포 역전시장에 몇번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현재 그 시장 안쪽에 공터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를 좀 뭘로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 공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아, 그 공간은 원래 철도청 부지였는데 우리 상인회에서 이제 지자체나 우리 상인회에서 원해서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곧 아마 착공식을 할것 같습니다. 고객센터라고 하면 어떤 시설들이 좀 들어오나요? 상인회 사무실 또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층은 뭐 소통의 방이라고 꾸며볼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4층은 우리가 교육관이 없어서 뭐 상인의식 서비스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걸잘못 받았는데 전 상인 회원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관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 시장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자가용 끌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근데 군포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선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 문제가 이제 어디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환승 주차장이라고 군포역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30분 무료 주차권을 우리가 드려요. 그런데 조금 더 걷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셔도 그쪽에 차를 대시고 이제 오시면 무료 주차권도 드리고 하니까 좀 불편하셔도 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터에 생기는 고객센터 안에 주차장은 따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차뭐한 서너 대될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군포역 화장실을 좀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까지 좀 들어온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아는 하시겠어요? 상인들이 제일 좋은 이제 고객분들이 와서 화장실을 물을 때 역전 그먼 곳을 일러주려면 조금 미안해요. 근데 아마 1층에 화장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은 환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규모는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작다 보니까 비싸다, 뭐살게 없다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갖춰질 건 갖춰져 있고 하니까 좀 자주 찾아와 주시고 또 고객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우리는 참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걸릴 때마다 관심 있게 보시고 좀 오셔서 좀 그런 것도 선물도 좀 타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회장님을 좀 알아서 하는 말인데, 작년부터 역전시장에서 좀 여름만 되면 밀고 있는 행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좀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하는 행사 같은데,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작년에는 정말 뭐 이런 얘기 대박이었죠. 1회로 그 야맥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2회는 못했어요. 무산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기대를 좀 해볼까 싶어요. 어떤 행사죠? 밤에 그 생맥주를 그 시장 중앙통에 놓고 이제 맛있는 안주 장만해서 저렴하게 그렇게 이제 고객을 맞이하는 건데 너무너무 고객분들이 좋아하세요. 그 우리 군포역 쪽에는 특별히 갈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러면 그 역전 시장 안에 있는 그 음식점에서 직접 음식도 판매하고 네, 네, 길거리 네. 그 중앙에서 같이 드시고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2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흐름이 조금 끊겨서 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네. 행사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거 말고 뭐 내년에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잠잠해진다면 이런 행사는 좀 기획해보고 싶다라는 거 좀 있으세요? 철쭉 행사도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 철쭉 그 행사 있을 때 우리가 뭐 이벤트를 또 이제 무슨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그때도 역시 이제 뭐 야시장 수준으로 열어서 좀 뭐 판매를 이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고 여름에 코로나가 없다면 종식된다면 또 야맥축제도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언택트 쇼핑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군포 역전시장이 물론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네. 이런 다양한 창구도 좀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관련된 내용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전화로 주문 무슨 온라인 쇼핑 이런 건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뭐 전화 주문을 하시면 그 배달은 다 되고 있습니다. 각 점포마다 공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각 점포에서 배달을 충실하게 이제 신속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뭐 이벤트, 네. 행사, 서비스 같은 거를 개발하면 네. 이 시장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군포 역전시장과 상위 회장으로서 네.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제일 먼저 지금 코로나 극복이 제일 우선이고요. 활기찬 시장, 깨끗한 시장, 또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을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 하루빨리 되길 바라며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군포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유명산에는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 물들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가까운 자연을 바라보며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지키면서 건강한 이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